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게임에서도 비가 오네요. 3월 27일 오후네 벌써. 와, 여러분 미자 왔습니다. 암소입니다. 암소 미자. 미자 만나러 가야지. 미자 착해 보이던데. 저번에 제가 어떤 섬에 놀러 갔을 때 미자가 있어서 우리 섬에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점점 이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죠. 여러분, 이 섬의 이웃이 좋은 점은 뭐냐면 절대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이웃이죠. 왔다, 놀러 왔다. 모리스 안녕. 비 오는 날 우리 내가 줘야 되는데, 이서 선물. 고마워. 나도 뭐 줄 거 없나? 꽃 따서 줘야지. 줘야지. 꽃을 줄 수 없나? 잠깐만요. 또 여기서 어저께 주문한 거. 도도항공. 뭐야? 오리지널 굿즈. 대박. 노골 쇼핑. 노골 마일리지. 오케이. 전동 킥보드. 짜잔, 선물. 등하무 스틸. 선물 많이 받았네. 달 티셔츠. 와, 등하무 스틸. 여기는 여러분 어때요? 집 꾸면 예쁘죠? 네, 보세요. 욕조도 있고. 집안에 노천 욕조가 있다니. 잠시만. 소박한 이건 아니고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왜 샀냐? 근데 이거는 수납하고. 오, 좋네. 아, 여기 위에다가 식물을 여기 위에다가 놓으면 좋겠는데? 짠!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죠?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어. 아. 자, 그리고, 이런 건 다 수납해버리자. 수납하고, 이건 아니고. 이건 수납하고, 또 수납하고, 또 수납하고. 미자 만나러 가봅시다. 미자. 여기 뭐 열어놨네. 고수님, 너 뭘 파는 사람이니? 경상도 출신인가 보네. 많이 들러주이소.
와, 탱크톱, 풀 오버 아우터, 프릴 바지, 좋다. 이건 뭐야? 덧양말, 아웃도어 모자. 비가 오니까 모자를 쓰고 밤 10시까지 있대요. 와, 좋다. 짠. 그다음에 짠. 파줘야죠. 화석이 나오네. 화석은 부엉이한테 갖다 주면 좋아합니다. 아, 그다음에 여기 달팽이 있네. 달팽이는 잡아왔었죠. 2호점 어디 갔지? 2호점 저 위에. 아직 안 왔네. 아, 2호점은 저기 파이프라는 놈이 오고 3호점으로 가봐야 되겠다. 오, 우리 집이에요. 예쁘죠, 여러분? 핑크색 지붕을 했습니다. 여긴가? 아니, 여긴 아니지. 여기 박사 집. 여기 있다. 저거다, 저거. 아이고, 왜 자꾸 이렇게 엉뚱한 데를 파지? 화석입니다, 화석. 좋죠. 와, 집 예쁘게 졌네, 여기도. 집이 무슨 컨셉이냐? 가볼게요. 미자다, 미자. 암소, 암소입니다, 암소. 예쁘다, 미자. 미저 왠지 모리스랑 잘될것 같아요. 둘다 소니까. 뭐를? 누워서 쉴수 있도록 하고, 자, 다음에 만났고, 미자 만났고, 다음에 모리스. 스파. 그럼 이렇게 뒤로 밀리지 않게 여기다가 좀 파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딱 나오죠. 모두 8000벨이 나온다고 합니다. 응? 또 있네, 마일리지. 많이 벌었다.
자, DIY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볼까요? 그래서 보자. 뭐가 있지? 오, 여러분. 흐르는 국수장 장치. 봄에 대나무가 있어야 되네. 와, 대나무 어디서 키운다는 거지? 이거 나가시 소면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여기다가 국수를 흘려보내가지고 이렇게 먹는 일본의 전통적인 그런, 국수 먹는 방법입니다. 오, 예쁘다, 이거. 히아신스, 코스모스는 아직 없으니까 안 되고. 텔레비전 하나 만들까? 사과로? 일단 그 전에 들어가서 너굴상점 들어가서 오늘의 상품이 뭐가 있는지 조금 둘러볼게요. 여기 뭐냐? 안쓸리움이 있네.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저거 드럼통에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건 뭐야? 쥐? 햄스터 나오는 고양이 뭐 이런 거. 이건 하나 살까? 집에다가. 그리고 또뭐 필요한 거 있나? 안녕. 아, 저의 야자수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쑥쑥 크고 있죠? 가서 부엉이한테 납품 좀 하고. 아, 지금 여기 있는 날씨가 아직도 조금씩 비가 오고 있는데, 남쪽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니까 너무 좋네요, 비 오는 날. 커피 향기가 전해지십니까? 화석 감정. 기증할게. 다 기증해야지, 다 기증해야지. 쥐라마니아? 와. 트리케라톱스의 꼬리에도 있다. 와. 근데 제가 가진 것 중에 핸드폰 무슨 리폼이라고 하는 게 있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리폼 어떻게 해야 되나? 리폼 키트를 꺼내야 되나? 핸드폰 리폼을 꺼내서 핸드폰을 리폼해 볼까요, 한번? 소박한 DIY. 안쓰리움. 이거 장식해 놓고. 짠! 야, 예쁘다. 그리고 창고에서 리폼 세트를 꺼내 봅시다. 가구 말고 잡화, 기타에 있을 것 같아, 이제. 아, 여러분, 벽지 너무 촌스럽죠, 그죠? 좀 벽지 사야 되는데. 낙타 안 오나? 낙타? 이거 리폼 키트. 이게 뭘까? 주머니 넣고 또 주머니 넣어보자. 이거 반창고 빼야지. 반창고 붙자. 짠. 리폼할래. 핸드폰이 보나? 핸드폰. 오케이. 짜잔. 케이스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컬러 핑크가 좋죠. 저는 핑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 디자인,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예쁘다, 이것도.
와, 예쁘다. 자기가 할수 있나 봐, 디자인을. 그죠? 좋다. 이걸로 할까? 색깔만 바꾸자. 짠. 리폼 더할게 뭐가 있나? 해보자. 와, 도구도 디자인할 수 있나 봐. 이거 근데 바꿔서 뭐해요? 그죠? 쓸데없는 데돈 쓰지 말고. 우리 가구 중에서 리폼할 수 있는 게 볼까요? 핑크색으로 통일합시다, 우리. 역시 남자는 핑크죠, 그죠? 욕조 리폼해볼까? 요거 욕조. 침대도. 다음에. 수조는 안될것 같죠? 수조 되나? 생물도 리폼이 되나? 해보자. 만들래가 아니라 리폼할래. 되는 게 역시 이런 건안 되는구만. 목재 싱글 침대. 이건 욕조 안 되네. 화이트 우드, 체리 우드, 다크 우드, 블랙, 그린, 블루, 핑크 우드. 오케이. 이거 하나, 그다음에 핑크핑크하다. 욕조는 여러분 안 됐습니다. 그죠? 욕조는 안 됐고, 욕조 배치하고, 와, 물 흐르는 소리 들리네. 그다음에 핑키. 이것도 핑크로 바꿀까? 청소기도 핑크로 바꿔버릴까? 그냥 통일해버릴까요? 통일하자. 그래서 다 통일해버립시다. 아이고, 이거 말, 그건 안 된, 그건 말 아닌데. 목재 현실 거울. 핑크. 리폼. 목재 미니 테이블. 머그컵도 된대. 그래서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청소기는 안 된다. 휴대용 라디오도 안 되고. 할수 있는 거다 해놓죠, 뭐. 아, 예쁘다, 핑크. 테이블보도 있었네? 테이블보. 이럴 수가. 핑크핑크하게. 그리고 리폼 또할수 있는 거다 해. 머그컵. 우와, 예쁘다.
둥근 로고, 물고기, 당근, 치즈.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안 들리는구만. 이거 스타벅스 같다, 그죠? 예쁘다, 이걸로 할까? 당근으로 할까? 이게 예쁘다, 이거. 리폼. 리폼의 달인이 되자. 가볼까요? 아까 전에 라디오 다시 넣고 청소기 넣고 청소기는 구석에 있어야죠, 그죠? 다음에 클리오네 조금 비하감이 되는데 아 이거 다시 안돼.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욕조가 아니라. 다음에 목재 테이블. 다음에 먹을 거 같이 하고. 됐다. 이렇게 하고 통일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이거 파란 줄무늬 러그 이거는 그게 안 됐었죠? 깔고 위에다가 놔야 되겠다.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지 스스로 걸어가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기가 있는 데야 되는구만. 짠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됐고, 다음에, 전신 거울. 어, 전신 거울. 놓고, 짠. 헤어 컬러 많이 생겼네. 와. 머리도 핑크로 할까? 됐습니다. 자, 이제.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웃도 만나고 좋네요, 오늘. 네. 자,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오후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짠. 자. 행복. 행피, 해피. 감사합니다.